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으로 레슨을 했습니다. 프로 따라하지 말고 이제 프로가 우리 스윙을 따라하게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제 패밀리로 만들겠다 생각해서 큰 레슨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우리가 로봇가 됐고, 그리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구력에 비례해서 고생을 해왔습니다. 물론 구력이 3개월밖에 안 된 분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겠죠. 30년이 된 분에게는 생각하면 괴로운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슬롯이라는 거는 우리 뭐 컴퓨터 메모리 카드 꽂는 그 칸 같은 것도 슬롯이라고 그러는데, 백스윙을 할 때 허리선과 어깨선의 대각으로 만들어지는 이 선을 이제 슬롯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고 내려올 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 좀 덮여 들어오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쫙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가들은 회전에 의해서, 엉덩이 회전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여러분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슬롯을 태울 때 무조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급 골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롯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 뒤로 연장되는 선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스윙이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만들어진 선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 몸이 이렇게 되질 않아요. 허리선을 넘어가면요, 여기에서부터 그냥 올라갑니다. 아유, 아파라 아파라 해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슬롯이 보면 선이 두 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아랫선과 윗선에서 만들어지는 이 공간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 뭐 슬롯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이 슬롯만 태워도요, 이 슬롯 안에서만 뭐 위도 좋고 아래도 좋으니 이 안에만 통과하면 여기는 안전 구간이거든요. 그럼 대체로 공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위치에 따라서 뭐 공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좀 안정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백스윙 이렇게 가고 막 다운스윙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박인비 선수나 짐 퓨릭 같은 경우는 백스윙 때 슬롯 아예 안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내려올 때 다운스윙 슬롯을 반드시 태운다는 거예요. 그 구간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깨선으로 아까 만들어진 선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선으로 만들어진 선이 하나가 있었죠. 이 구간, 어깨와 허리 이 공간에서 어떤 선수들을 보면 세르이오 가르시아라든지 아니면 로리 맥길로이 보면 쭉 백스윙하고 완전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냐면, 선수들은 여기에서 쫙 샬라잉 동작을 하지만 힙으로 턴을 하면서 이렇게 갖고 들어온다라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스토리는 막상 듣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 스토리만 아름다워요. 와우. 그리고 그 샬로잉이나 그 슬롯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의 특징을 보면, 그 어떤 프로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근데 뭐 다 따라하죠. 그런데 그 슬롯이라는 게 이제 그려져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쫙 든 상태에서 끌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왜 자꾸 위로 이렇게 내려오지? 선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밑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질랜드인가 호주에서 골프 교습을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레슨을 하니까 왜 이병호 프로는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백스윙이 다 되면 밑으로 다 내려오는 거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이제 답을 단 적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프로 스윙을 따라하지 말고 프로들이 우리 스윙을 따라하게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은 물론 세계 탑 프로 로리 맥길로이, 타이거 우즈 그런 선수들 보세요. 다 제가 말씀드리는 스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 탑에서 멈추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보면 뭐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치지만
글쎄요, 그렇게 치지 않고 좀 이런 흐름으로 쳤다면 훨씬 더 멀리 치고 훨씬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우승의 기회가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쫙 들었을 때 최후에 뭐라고 그랬죠? 클럽 페이스는 바닥을 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닥을, 클럽 페이스는 바닥을 보고 이거를 이 공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스윙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바닥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인다. 지금은 밀어친 게 아니니까 포핸드 드라이브를 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그러면 저는 그렇게 도발적으로 공을 막 강력하게 치는 그렇게 무모한 모험심이 강한 그런 골퍼는 아닌데 만약에 조금 더 심하게 얘를 아래서부터 이렇게 팍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인다고 생각을 하면 덮었다가 무릎까지 내려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몸까지 힘들고 어렵게 공을 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동작을 했거든요. 지금 제 몸에 이상이 왔어요. 순간. 어디가 온 줄 아세요? 이 견갑골 쪽에 견갑골에 있는 근육이 지금 약간 쥐난 듯한 딱 뭉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레슨 핵심은 그거예요. 열심히 설명하는 선생님들 중에 딱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쫙 이쪽으로 끌고 내려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작 지들 칠 때는 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 선생님 딱 한 명 있긴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 레슨 한 분 중에. 근데 거의 다 위로 내려오죠. 그러면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나쁜 레슨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 소중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레슨을 하겠어요. 필요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바단풍 바단풍 해더라도 너는 바람풍 해라 해가지고 보이는 바단풍 하면서 왜 그렇게 치냐면 그 뒤에 보면은 견갑골 쪽에 제가 그 정형외과 전문의께 여쭤봤는데 견갑 상근, 견갑 하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어깨를 이렇게 돌리는 우리가 야구 선수들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가는 막 이 유연성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 보면 막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반인들 공 던질 때는 요거밖에 안 빠지잖아요. 그게 이 견갑 상하근의 유연성 때문에 그런다네요.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 보면 쫙 해서 이만큼 돌아가 있는데 타이거 우즈는 요만큼 돌아와 있어요. 뭐 타이거 우즈가 로리 맥길로이한테 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왜 없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걸러야 되는 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리 맥길로이 사진 반쪽에 나눠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40, 50대 됐던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넣어놓고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슬라이스가 납니다 라고 힘겨운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제가 걸르시라고 그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에서 막 밑으로 끌고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땡기고 막 완전히 쥐나고 이 정도까지 공을 칠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올려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을 덮어 뒤집어 덮어 아 저는 겁이 나서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덮어 이렇게 해서 그냥 안정되게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걸로 만들면 되고 만약에 나는 약간 좀 도발을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좀 멋있게 볼도 좀 높게 치고 그러면 덮어서 뒤집어서 덮어 봐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치셔도 되는데 막상 측면에서 찍었으면 여러분들 스윙이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저도. 근데 그나마 조금 더 위로 올려 쳐야 되겠어요 하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게 중요한 이슈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스윙 그 프로 스윙들 따라하지 말고 프로들이 우리 스윙을 좀 따라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들처럼 피니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치고 싶은 대로 쳐서 멋있는 피니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편하게 치자는 거예요. 프로들이 뭐 어깨 턴이 여기에서 막 이만큼 돼가지고 그렇게 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요만큼만 들어도 팍 때릴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서 으뜸은 아니어도 버금가게 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뭐 스윙 될까? 살짝 했다가 덮어 뒤집어 덮어 그냥 순간 파워만 기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작은 스윙만 해도 지금 거의 한 240이라는 숫자를 찍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공만 치면 어떻게 치지 그게 아니라 넌 내가 헐게 갖고 뺨때기를 빡 가야 되겠다 잉.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칠랑깨 이렇게만 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이 스윙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과서의 챕터 1, 챕터 2, 챕터 3, 4, 5, 챕터 1, 2, 3, 4,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렵게 접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슬롯이라는 거 어깨와 허리선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간, 나는 너무 위로 들어가요. 저는 아싸 나는 아래로 들어가 이런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하고 슬퍼하지 말고 다 내 유연성에 맞게 가는 거니까 일단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내려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공 앞에서 팍 포핸드 먹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이 주신 능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쫙 가서 끌고 내려와서 발 디디고 깼고 이런 거는 인간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되도 않는. 아셨죠? 네,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아까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지인분들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도 길다고 들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시는 센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